새로운 박인수의 트랙 지금부터 가보시죠. 민행기의 골습을 승부수가 나왔네요. 그래서 말씀드렸었던 부분, 민행기 선수가 어떻게 해서든 치고 나가고 앞쪽에서만 달릴 수 있으면요, 오늘 김규영 선수의 컨디션이 좋기 때문에 합류해주면서 미들 순위까지 이거 SJ인천이 약간 전략적으로 들고 나왔어요. 일단 달려나가는 데까지 성공을 했거든요. 네, 그러면서 유창현 선수도 밀어냈고 지금 파편까지 유도를 잘 해냈습니다. 오히려 김규영 선수가 뒤쪽에서 오늘 컨디션 좋았었기 때문에 뒤쪽 흔들어주고 앞쪽에서 오히려 3명에게 맡겨주면은 투싸움에서 이길 수 있습니다. 자, 얼마만큼 만들 수 있다는데 한 슬슬 또 붙어집니다. 최홍을 편하게 안 하고 있어요. 근데 유창현도 상위권 좀 회복하고 있거든요. 되게 재밌는 건 민행기 선수가 골스를 타고 되게 오래 버텨요. 1등에서 이거는 뭐 V1님 이시도 없어도 1등 기획 된다는 겁니다. 자, 이거 최민석 선수가 잘 막아주면 꽤 좋은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. 첫 번째 랩이긴 한데 이제 분위기 자체가 별로 나쁘지 않습니다. SJ가 지금 얻어낼 수 있을 만한 분위기를 만들고 있어요. 반대로 김지민 선수가 그래도 앞쪽 1등 라인 잡았거든요. 이러면 슬슬 몸싸움에 대한 시도 김주혁 스탑! 멈췄죠? 그리고 배성민 올라 배성민이! 네. 하지만 그 스탑 때문에 지금 감속이 두 명이 걸렸기 때문에 합류가 가능했던 거고요. 근데 우선 상대 1번 러너로 볼 수 있는 유창현 선수를 막아줬다는 건 긍정적이라고 볼 수 있겠고, 이러면 앞쪽에서 김지민 선수 혹은 배성민 선수의 순위 터뜨려 뒤에 긁었어요! 야, 오늘 김지혁 너무 좋은데요? 채용은 날아갔고! 야, 이거 너무 잘한다! 야, 이거 밀렸어! 이건 오히려 사고 난 게 전화회복이 됐는데요? SJ 미는기의 골습을 이후에 이 전술이 통하나요? 브레스에게? 그래서 마지막에 자연스럽게 포지션 체인지 해줘도 되는데요? 야, 이거 원투 나가고 나면 역전가 안 나옵니다! 최원이 위로 올라갑니다. 그리고 김진이 붙어줬는데 킥보! 이 조문지역 그런데 이 원투 깰 수 있어요? 근데 너무 원투 깰 수 있어요! 마지막 혹시 역전당하면은 깰 수 없어요! 원투입니다 SJ! 결론적으로 골습을 전략이 제대로 먹혀 들어갔습니다. 스타트가 빠른 골스브를 이용해서 터널 구간 진입하기 전까지 상대방에게 원투를 내지 않고 그리고 몸싸움에서도 승리를 했죠.